포항시는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산학 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산업 일변도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포항시 배터리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과 생산인력 양성기관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각 기관은 배터리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포항시에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컬과 같은 세계적 배터리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연구센터 개소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소재 연구소 설립,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고성능화 지원, 2차 전지 안전 테스트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일만 144산단,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 특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112로 포항 지진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지진특별법 제정,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진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2로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법률 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속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포럼은 일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문가 발표에서는 지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지열발전소 후속 대책의 중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또 포럼 부대 행사로 지진특별법 시민청원, 지열발전소 모형 전시, 사진전 등을 진행했으며 피해 지역 시민 인터뷰가 중심이 된 홍보 영상 상영으로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참담한 피해 현실을 전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주도의 도시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특별 도시 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활용한 신산업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포항 R&BD 기관 전략 간담회를 가지고 미래 신산업 육성의 가속도를 높였습니다. 포항시는 3일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2개 R&BD 기관 및 스타트업 기업체 등과 함께 미래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스텍과 생명공학연구센터, 포항TP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수소융합 실증단지 구축, 포항 벤처밸리 구축 방안,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통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같은 R&BD 기관별 현안 사업을 살펴보고 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기술과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R&BD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6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위한 미래변화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강덕 시장은 4일 도시숲, 대중교통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효자교회 앞에서 구포항역까지 그린웨이 자전거 투어에 나섰습니다. 시민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의견을 청취한 이강덕 시장은 스마트 자전거 도입, 조격시설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했습니다. 또 버스를 이용해 시청까지 이동하며 유계 승강장,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추가 설치 등 교통복지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2회 세오녀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24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과 함께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또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여성 친화도시 홍보, 70년 포항 여성사 사진전 등이 열려 성평등 실천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세우녀 문화제는 양성평등 실현과 26만 포항 여성이 주축이 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2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일과 5일 양일에 거쳐 포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청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렴 콘서트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음악과 연극, 토크,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모든 직원들이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일 송도동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치매보듬마을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치매보듬마을 사업 소개와 사례를 발표하고 홍보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 치매보듬마을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주도형 치매케어 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포항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청년들의 기운을 북돋아준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2019 포항포항랜드가 열렸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성과 환호로 가득했던 축제의 현장을 포항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괜시리 짜증도 많이 나는데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신나는 뮤직 페스티벌이 포항에서 개최됩니다. 그 신나는 현장 속으로 함께 따라보시죠. 출발!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연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청년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는 2019 펑펑랜드 뮤직 페스티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포항시 남구의 송도해수욕장. 이곳에서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은 포항시 승격 70년을 기념하고 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기획됐는데요. 와, 벌써 축제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아니,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곳의 이 열기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이 팡팡랜드 2019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팡팡랜드 2019는 지역경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청년들의 길을 업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포항 시민 여러분들, 그 청년분들의 기가 팍팍 살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행사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행사는요, 네? 대표적인 라인업으로 하하와 스컬 라운을 4개 강같은 평화, 그리고 DJ DOC, 그리고 김종구, 다 모든 분들이 이분들의 노래를 듣고 길을 확 살리고 지역경제도 확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스타의 장품 경매나 가전 MD 작품, MD를 기획해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홍해 지역에 지진을 입은 초등학교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 따뜻한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여기 와서 스트레스 확 풀고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지만 신나는 공연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계시니 저도 모르게 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우비까지 챙겨 입고 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맥길레인 공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떻게 좀 즐기고 가실 예정인가요? 비 맞고 재밌게 감기 걸릴 정도로 뛰어놀다가 가겠습니다. 팡팡랜드 파이팅! 오늘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아,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갑자기 하하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왔어요. 비가 와도 잘 즐길 자신 있으세요? 네. 어떤 식으로? 이거 벅 던지고 우산 던지고 즐겨야죠. 레게 강 같은 평화 파이팅! 아니, 다들 이렇게 비를 좀 피하고 우비도 쓰고 하시는데 두 분은 두 분의 열정, 공연을 보고서 열정을 막을 수가 없나 봐요. 두 분은 아, 네. 네. 저희는 이거 보러
네, 비를 맞아도 왔습니다. 이렇게 긴 바지 다 젖을 정도로. 네. 아, 오늘 왔을 때 비를 맞아도 된다라는 각오로 오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오늘 그런 각오로 누구 보러 오셨나요? 저희는 맥킬레인 보러 왔어요. 맥킬레인? 혹시 좋아하세요, 맥킬레인? 아, 맥킬레인 노래 한 소절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내가 더 sick for the man. 매일마다 난 창고를 check. 오, 예! 예! 오! 페스티벌의 공식 MD 수익금 전액은 포항시 지진 피해 지역 학교에 기부돼 관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청년분들께 그리고 지역민들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옆에서 그냥 서포터로서 예,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그 참 세상이 잘 봐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똘똘 뭉쳐서 버티면서 뭔가 좀 으쌰으쌰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원하시는 바, 이루시는 바 꼭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절대 죽지 않아. 팡팡랜드 파이팅!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청년층에게 따스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청년 기운 업 2019 팡팡랜드 뮤직 페스티벌. 앞으로도 포항시의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입니다.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기간 내에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동물 등록은 과태료가 면제되고요. 포항시는 지정 동물병원에서 등록 대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